정부가 수도권 거리 두기를 3주 더 연장하면서 유흥업소의 집합금지도 함께 연장됐습니다. 1년 가까이 돈을 벌지 못한 업주들은 먹고 살기 위해 영업을 강행하겠다며 단체 행동도 예고했습니다. 김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흥업소 집합금지가 계속 연장되면서 업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업주들은 1년 가까이 가게 문을 열지 못해 이미 파산의 길을 걷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보험회사 대출받고 돈 대출받아 쓰고 해지도 하고요. 근데 돈 나올 데가 없잖아요. 바닥이 돼서 정말로 눈을 감고 공장에 알바하러 갔어요. 그게 하루에 7만 원이었거든요. 끝나면 너무 힘들어서 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가게 문을 열지 못하지만 세금은 내야 하고 또 한 달 유지비로 6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나간다고 하소연합니다. 영업도 허수지 않은데 저작권 전화기 카톡으로 돈 내라고 독촉장 날라오고 신고금은 의무적으로 이제 매달 넣어야지만 누적이 안 돼서 다음에 영업할 때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장사를 안 해도 그건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고금. 유흥업 종사자들은 지원금 대신 일정 시간이라도 가게 문을 열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어떤 거 코로나가 발생한다면 100% 저희들이 책임을 질 거니까 하루속히 지원금보다도 풀어주셔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며 정부의 지침은 이제 상관하지 않겠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불법이라도 영업을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지침을 좀 따라가지고 어떻게든지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왔는데 더 이상은 우리도 참을 수가 없죠. 이제 영업이라도 해가지고 유흥업소 사장들은 그냥 뭐 범법자로 몰자는 거지 뭐 이거는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업주들의 모든 분노는 정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명을 정부에서는 앗아갔습니다. 그 앗아간 부분을 대책도 없이 그저 정치의 노름을 하려는 정부와 정치꾼들은 이제 그만 저희들 놓아주십시오. 하루빨리 저희 유흥주점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내 유흥업소는 4,500여 곳. 벼랑 끝에선 종사자들은 이달 안에 영업 재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회와 경기도청 앞에서 단체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